지금은 여자가 안 보이는데 내년 후에 여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숨겨둔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자가 안 보이진 않습니다. 내가 봐서는 한다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는 팀 사주를 부탁드릴 건데요. 후회 재계약은 어떻게 보세요? 내가 봐서는 한다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멤버들일까요? 원우 씨, 이 친구가 3년 후에 가서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3년 계약 끝났으니까 더 하자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주춤이에요. 두세 명 정도가 이동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현재 그렇게 누구라고는 지금은 안 보여요, 저는요. 근데 세븐틴을 좀 좌우하시는 분이 키가 별로 크지 않은 여자분이 아까부터 하나 보였거든요. 그리고 남자분, 여자분이 한 분 보였는데 여자분이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여서 능력 있고 똑똑한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팀은 잘 만들어진 팀이에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맞아요. 조직원들이 아주 좋은 방탄 못지않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팀으로 보여서 좀 잘 갔으면 좋겠네요. 방탄 얘기 나온 김에 방탄소년단 이제 미국에서 대박 쳤잖아요. 세븐틴도 이제 영역을 미국에서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세븐틴이 미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힘들 것 같아요. 한 번은 힘들어요. 힘들고 한 몇 번 정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내년 후년에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탄소년단만큼의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번은 나긴 나죠. 저는 이 팀은 가능성이 많은 팀으로 보여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도 충분한 게 실력이 절대 어디 가서 꿀리지 않거든요. 멤버들이 정말 좋은 멤버들이 모였어요. 국내에서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팀은 팀이잖아요. 지금. 그럼요. 네. 그런데 맞아요. 여기서 잘 나간다 해서 해외로다가 나간다고 해서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팬들이 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멤버들의 70% 정도가 외국하고 인연이 있는 사주예요. 8명, 9명 정도 되는 사주가 외국하고 다 인연이 닿는 사주라 저는 외국에서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멤버가 보시다시피 많잖아요. 13명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연애를 당연히 하고 있는 멤버가 있지 않을까요? 의외로 S급수 조짐을 하고 있는데 사고 칠 수도 진짜요? 있어요. 지금은 여자가 안 보이는데 내년 후년에 여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한 씨도 현재는 별로 여자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조슈아 씨는 여자들이 좀 따르는 거로 보이고 준 씨도 숨겨둔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호시 씨는 여자가 생기면 대놓고 까는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은. 오, 되게 화끈한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있으면 있다고 말할 사람이에요. 여자가 안 보이진 않습니다. 원우 씨도 여자가 있을 것 같고요. 우지 씨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보겸 씨도 내년에는 여자가 좀 생기지 않을까. 내년에. 당장은 아닌 것 같고 권원 씨도 현재 여자한테 정신 팔려 있는 거로는 안 보이고요. 진호 씨도 친구가 있는 거는 보이고 진정하게 서로 막 사랑하고 막 이게 아니고 친구. 그리고 민규 씨도 지금은 없지만 여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DA 씨도 여자한테는 아직은 별로 관심 없어 보이고요. 승관 씨도 욕심이 많아서 여자가 문제가 아니다 하네요. 내년에는 해외 공연을 하나가 아니라 몇 개 할 것 같아. 근데 거기서 하면서 어느 분이 야 저 친구 저기서 TV에서 좀 빼가지고 좀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손을 누가 이렇게 당겨서 끌고 가는 거를 제가 좀 봤거든요. 나쁜 게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잘 될 것 같긴 해요. 세븐틴 그 13명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팬들 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자년에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나세요.